안녕하세요. 호주엄마입니다. 오늘도 역시 캠핑장에 나왔는데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. 오늘 날씨 진짜 덥죠? 밖에 뜨끈뜨끈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한낮이라서 캠핑장에 와 있는데 캠핑장도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좀 덥거든요? 낮이라서? 근데요, 제가 오늘 치과 가서 발치를 하고 왔습니다. 어금니가 깨져서 혀를 자꾸 긁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혀를 긁고 아프고 그래서 너무 신경질 나는 바람에 이를 확 뽑아버렸습니다. 근데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. 그런데요, 뽑아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할까요? 앞으로 돈 들 일이,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돈 들 일이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속은 시원합니다. 안 아프잖아요. 이빨 뽑을 때는 마취 하니까 안 아프고 지금 마취가 풀려서 조금씩 아파지려고 하는데요. 그거는 진통제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7렐레 8렐레 수영을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 목대 있잖아요. 여기에 큰 애가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아이 꽃대를 미처 잘라주지 못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잘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도 원래 큰 릴리패드 하나였는데 그 입장이 생장점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요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모아 심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놔둬야 할지 도통 분간이 가지를 않습니다. 다육이를 키우면서 저는 자르거나 커팅하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.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못해, 얘 죽을까봐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커팅할 만하면 하자 하고 잘 그렇게 커팅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나온 입장을 떼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붙여놔야 할지 또 이거를 잘라서 심으면 되는 건지 보통 분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은 이 아이가 가지가 두 개인가 더 있었거든요. 근데요, 보세요. 이렇게 가서 여기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따글따글한 입장이 나와서 정말 예쁘기는 한데요. 릴리패드를 잘 굳히면 정말 장미꽃 같거든요. 초록색 장미.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여러분,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도대체 수영이 난감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. 창들은요, 수영이 난감해도 그래도 봐줄만 한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성장 주기에 따라 잎이 짧았다 길었다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잎이 짧았다 길었다가 어떤 느낌이냐면, 자, 보세요. 이거 나나캥금 봉황인데요. 이 아이처럼 여기 잎은 짧고 여기 위에 잎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길잖아요. 그래서 보기 싫다고 여기 목을 탁 치는 분들이 있어요. 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런 수영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건강하게 얘를 보는 게 제 목적이니까요. 근데 보세요, 릴리패드 수영. 아유, 이걸 어떡하죠? 저기 취미는 다육님 릴리패드는요, 보시면 화분이 넘치도록 꽉 찼잖아요. 근데 얘는 화분에 흙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가지가 벌어졌어요. 아유,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수영을. 근데 또 더 황당한 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요거 보면 꽃대 같지요. 꽃대가 올라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꽃대 좀 길면 바로 자르려고요. 아우, 정말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얘는 처음 키워보는데 입장에 보면 이렇게 흔적이 있죠. 작년 여름에 약 뿌리고 얘 입장이 끈적하잖아요. 끈적한 데서 약이 다 안 털어져, 약이 다 이렇게 그대로 햇빛에 노출이 되면서 화상을 입은 자국입니다. 이렇게 깨점처럼 생겼죠? 이게 다 화상 자국이었어요. 그런데 화상 자국이 이제 새 잎이 나와서 없어지는 건 좋은데 겨울부터 빵떡이가 되더니 이 모양이 된 거예요. 그런데
그래도 이 안이 풍성하면 괜찮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어요.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적심 자국이 있어서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저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. 뽑아서 자르자니 아깝고,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보자니 참 보기 싫고요. 그래서 참 어이가 없네요. 진짜 요거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과감히 자르시나요? 자르고 싶은 욕구가 막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. 여러분, 후드업만은 이렇게 더워서요.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뜨거워요. 근데 또 이런 날 빨래 널어야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요. 살림하는 여자라서 그런지 살림을 깨끗하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 빡 쨍쨍 찌는 날은 아, 이불 빨래 잘 마르겠다. 라든가 비 오는 날은 김치전을 해 먹을까라든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이렇게 더워서 푹푹 찌는 날 밖에 나돌아다니면 열사병의 위험도 있고 또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저는 농장에 키팅장에 맨날 나오면서 손이 새까맣게 탔습니다.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. 다육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. 저는 손이 새까맣게 탔어요. 손만 새까맣게 탔어요. 이 손바닥 여기를 보시면요. 여긴 하얗고 여긴 이렇게 새까맣게 탔어요. 근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키핑장 다닙니다. 아침에는 눈 뜨면 키핑장 갈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동선을 다 알아요. 그냥 어디 갔나 키핑장 갔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가족들도 다 압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핑장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.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지고 또 습해지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다육이들 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. 이거 보세요. 천대전송인데 제가 두 번째, 세 번째 만에 성공했어요. 근데 잘 키우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첫 번째 때는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두 번째 때랑 분명히 건강한 아이를 보고 사왔거든요. 분명히 예쁘고 건강한 아이로 데리고 왔는데 점점 고사가 되는 거예요. 그 목대 위가 마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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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잘 키우다 죽이고 했는데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아이는 세종다육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짤똥하게 다져지면서 잘 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. 그리고 저는 보통은 대부분은 다 7빛깔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. 아니면 여기 오복 사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. 가지고 싶은 다육이가 있는데 오복 사장님이 만약에 준비를 못 하셨잖아요? 그럼 다음번 물건할 때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요.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밖에 동학사나 이런데 뭐밥 먹으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하면 돌아오는 길에 농장을 한 번씩 들려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귀중한 아이가 있으면 하나씩 쇼핑을 해서 오기도 합니다. 아마 다육이 엄마들 저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가는 데마다 다육이 농장 들리시지 않나요? 이게 언제나 그만하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날씨가 더우면 더워 죽겠어도 여기 나오고 추우면 추워 죽겠어도 여기를 나옵니다. 그래야 하루 일과를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. 호두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